메이크업 프로세싱의 이재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에서 보이듯이 이미지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들기 위해서 정사각형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고요. 이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브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큐브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니까요. P 이미지 cat 그리고 cat은 road 이미지 cat.jpg 사이즈는 1280x8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D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P3D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우선 흰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나오나 한번 볼게요. cat의 0.0 예, 정상적으로 생각보다 사진이 크네요. 한 2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큐브를 이제 만들 거고요. 프로세싱에서 이 회전, 이미지를 회전한 3D 잡혀서 회전하는 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트랜스레이트나 푸시매트릭스, 판매트릭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강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미지는 주석 처리를 했고요. 이 이미지를 큐브의 함수에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큐브에 넣고 큐브. 자, 정상적으로 나오면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요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붙어있는 전개도 같이 펴가지고 큐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 이게 이미지 1, 그리고 트랜스 레이트를 써서 가로로 200, 이미지를 두 번째 이미지를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자, 그리고 똑같이 트랜스레이트를 해서 카피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미지. 트랜스레이트는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좌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피를 해서 네 번째 이미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기준 좌표들은 다 0.0인데 트랜스레이트로 인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배치가 됐습니다.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RGB 및 틴트를 써서 자, 틴트 0.0 그린 위에는 레드 RGB 예, 밑에는 블루 자, 틴트를 하나 더 써서 0.0255 얘는 블루가 될 거고 마지막 거 하나는 25,25,0 이렇게 해가지고 색상을 지정 RGB 무슨 색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띄우면은 RGB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이네요. Yellow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의 사각형을 이제 말아가지고 전개도철 표정에 말아서 사각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각도는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Y축으로 회전을 해서 90도씩 해야 되니까요. 원래 1번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이미지부터 Rotate Y로
90도니까 파이 나누기 2. 그리고 여기도 로테이트 y 파이 나누기 2.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으로 로테이트 y 파이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네, 큐브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의 중심점이 화면 중앙, 스케치 중앙이라서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는데요. 이거 전체를 좀 옮긴 다음에 트랜스레이트에서 좀 가운데쯤을 옮기고 옮기면은 예,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회전하는 느낌을 정확히 봐야 되니까 중심점에서 회전이 아니라 위쪽에서 좀 전체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마우스 x 곱하기 한 0.01 예, 이 정도면 회전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오네요. 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고 좌표를 좀만 더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뚫린 큐브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정면인 상태고 마지막으로 그린 노란색 그 뒷면에 파란색 우측에 녹색 사각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큐브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제 위에 뚜껑과 아래 뚜껑 예. 위에 뚜껑과 아래 뚜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위에 뚜껑과 아래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로 그린 사각형은 푸시 매트릭스 팜 매트릭스로 묶어버릴게요. 좀 더 잘 보이게 마우스 X 마우스 Y를 하겠습니다. 가로는 다 만들어졌고요. 위 아래 뚜껑만 만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개도를 펴서 하는 방식이 두 개만 위 아래만 따로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푸시 매트릭스, 팜 매트릭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푸시 매트릭스 매트릭스 예. 그리고 팜 매트릭스 우선은 상단 위에 뚜껑이죠. 그리고 푸시 매트릭스 팜 매트릭스 하단 상단 경우에도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미지는 기본되는 이미지로 이렇게 컨트롤 CV를 쓰고 아이고 자 컨트롤 CV 컨트롤 V 자 5번 6번이라고 이미지를 할게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선 주석 처리하고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고 이 정면에 있는 노란색이 지금 5번 이미지인데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틴트로 해서 25,0,25 이렇게 넣을게요. 보라색이죠. 이것도 뚜껑을 이렇게 접을 거니까요. 우선은 위로 마이너스 200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제 요 각도에서 예, 접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힐 거니 X축 기준으로 접히니까요. Rotate X축 그래서 파이 나누기 2
뚜껑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그쵸? 뚜껑 이렇게 덮인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하단. 하단도 이미지가 있고요. 하단의 경우에는 자, 200. Y축을 200을 낮추면은 예, 요런 이미지가 될 거죠. 로테이트 X는 자, 파이 여기 2. 회전이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예. 아, 중심축이 완전히 무너졌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0,0으로 하고 트랜스레이트 0에 y축으로 200 내려간 상태. 그리고 로테이트도 이게 지금 반대로 돈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네, 반대로 돌았죠. 이것도 마이너스 90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왼쪽, 오른쪽, 하단, 상단. 예,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